안녕. 어떻게 지냈어? 그냥 똑같이. 어색하냐? 춥다. 걸어왔어? 응. 살이 엄청 많이 빠졌네. 빠졌어? 응. 얼굴이 반쪽이 됐는데. 혹독한 훈련을 거치는 것 같은데? 그냥 운동 열심히 했지. 근데 뭐 우리 둘이 만날 때는 항상 계속 먹었으니까 그땐 어쩔 수 없지. 되게 좀 빨리 친해졌던 것 같아요. 뭔가 대화도 잘 통하고 티키타카가 너무 잘 맞아서 둘이 있으면 너무 재밌고 진짜 웃겼던 것 같아요. 연애할 때 여자친구랑 있을 때랑 친구들이랑 있을 때랑 그 즐거움이 조금은 다르잖아요. 저는 그 두 개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었어요. 가끔은 제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좀 엽기적인 거 그런 것도 있었고 아, 일단 상황극을 너무 좋아해요. 이주원 씨!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? 이주원 씨!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? 이주원 씨 일어나셔야 됩니다. 탄산음료 먹고 싶어요. 탄산음료? 그냥 음료? 네. 주원 씨는요? 제가? 저 고민 중입니다. 자기야! 데이트를 자주 하던 장소는 연남동, 망원동, 네, 그리고 을지로. 가고 싶어하는 카페를 같이 간다던가 망원 한강공원에 간다던지. 맛있는 걸 엄청 많이 먹어서가지고 둘 다 살이 엄청 많이 쪘었고 엑스가 요리를 너무 잘해가지고 제가 뭐 먹고 싶다고 하면은 되게 집에서 요리를 많이 해줬었어요. 제일 많이 먹었던 게 파스타랑 스테이크 같은 거를 되게 잘해줬어요. 크리스마스를 3년 동안 계속 같이 보냈어요. 저 혼자 신나가지고 이날 우리 머리띠 써야 돼 막 이래서 머리띠 막 씌우고 이거 해야 돼 이렇게 같이 사진 찍고 이랬던 기억이 있고 이거 붙는 거 찍자 소원 빌고